만찬이 진행될 텐데요. 저희가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항의. 네. 오늘 기자 전국에서 지금 행동이 진행되고 있고요. 저녁 6시 30분에는 광화문 동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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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사동맹 중단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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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에 규탄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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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단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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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열 정부의 친일 매국 외교가 계속되고 뉴라이트를 앞세운 서정주의 고백처럼 윤석열 정부 퇴진이 금치 못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임기 말에 기시다 총리가 사실상 아무런 실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돈독함 그 자체를 과시하기 위한 이런 방안으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러한 의미 없는 한일 정상회담이 더욱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